자, 수박 수영장 잘 봤죠? 여기 커다란 수박 수영장에 물놀이를 하고 있는 꼬마아이들이 있네요. 자, 우리도 여기 수박 수영장에 여기 꼬마 친구들을 데려와오고 싶은데 몸을 여기 이쑤시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씻은 요런 비닐 같은 거에 여기 그림이 있는 거를 다 있다면 준비 이렇게 해서 테이프는 여기 닿지 않도록 여기 위쪽에 붙여두고 수박이 안 닿도록 라이언도 수박 수영장 이제 열리나요? 여기도 자 여기 수박 수영장에 여기 친구들이 와서 얘들아 모여라 수박 수영장이 열렸다 우리 집에도 수박 수영장이 열렸어요 여기 피치가 와서 아휴 올라온다고 힘들었네 와 나는 여기서 놀아야지 피치야 같이 놀자 가다가 슬프다 우와 서거 수박에서 서거 소리가 나네 서거 이건 뭐지 검정 색깔 슉 이거는 말이지 맛있는 초콜릿이야 자 피치야 너 먹어볼래? 자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는 맛있잖아 자 수박씨는 아래로 슝 보내고 같이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못 만났는데 지금 정말 오랜만에 만났네 안녕 어슬렁 자 여기 왔어요 안녕 얘들아 썩어 얘들아 안녕 저 콘 누가 왔네요 어서와 누가 왔을까요 아, 우리 콘도 왔네 만나서 반가워 이쪽에도 왔다가 이쪽에도 갔다가 같이 놀자 여기도 왔다가 이렇게 여기 빼서 여기도 꽂고 여기 빼서 여기도 가고 이렇게 재미나게 놀고 있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수박놀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수박으로 할 수 있는 요리 수박화채 만들기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줄게요 혹시 집에 모양틀이 없다면 괜찮아요 그냥 숟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둥근 수박에 숟가락으로 동그랗게 퍼서 담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우유 음료수를 넣어서 먹으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동글동글 동그랗게 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수박을 동그랗게 이렇게 담아내면 되겠죠 동글동글 동그랗게 자 동그랗게 돌리기 집에서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겠죠 동글동글 동그랗게 여기도 동글동글 동그랗게 여기도 동글동글 동그랗게 여기도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그랗게 여기 동그랗게 수박을 동그랗게 동글동글 동그랗게 자 이렇게 여기 씨앗은 따로 모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씨앗은 우리가 잘 안 먹으니까 빼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이쑤시개나 여기 젓가락이나 포크를 이용해서 떼주면 되겠죠 여기 슥슥슥슥 모아서 여기도 모아서 우와 이렇게 하니까 여기 완전 수박 수영장이 됐네요 여기 완전 물이 고여있네 우와 여기 아까 얘 만들었던 여기 무지가 여기서 어푸어푸 수영한다 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기 수박을 동그랗게 동글동글 동그랗게 해서 담은 다음에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우유 음료수를 부어서 화채를 만들어서 먹어도 맛있겠죠 자 모양틀이 없어도 수박화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박화채 만들어서 맛있게 먹으면 좋겠죠 자 우리 여름에 이 무더운 열기가 가기 전에 집에서 수박화채 한번 더 만들어 보고 수박을 삭삭
나는 소리도 들어보면 재밌겠죠?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